네, TV의 맵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것은요, 바로 이 바둑인데요. 제가 바둑을 또 유튜브 올릴 때 챕터 뭐 이런 거좀 나눠서 올릴 건데, 오늘은 그 중에서 바둑의 규칙이 뭔지, 그리고 바둑은 뭔지, 그리고 바둑을 하면 뭐가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이 바둑 색깔의 색깔, 이거 검정색이잖아요. 그리고 이건 흰색이잖아요. 이런 색깔들의 돌이 한글로 뭐라고 읽는지 한번 제가 알아볼 거고요. 네. 이렇게 딱 각도를 맞춰서 딱 하고, 그러면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일단 이 흰색 바둑돌은 이름으로는 백돌이라고 해요. 얘는 돌이니까 백돌. 백돌. 얘는 흑돌. 검은색은 흑돌.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. 그리고 이 바둑판은 이렇게 9개로 나눠져 있는데요. 하나, 둘, 셋, 중간에 넷, 다섯, 여섯, 그 끝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그리고 이 하나, 둘, 셋.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. 오늘은 또이 바둑을 하면 일단 머리가 좋아지거든요. 왜냐면 이건 머리 써서 하는 그런 보드게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좀 좋아집니다. 왜냐면 막 이렇게 뒀을 때, 막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거를 잡든지 뭐 이래야 되니까.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이 돌들을 따내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파는 곱하기 몇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두, 열세, 열네, 열다, 열여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. 1, 2, 3, 4. 아, 그리고 이 바둑판은 19 곱하기 19 바둑판이에요. 요 뒤에는 또 장기가 있어요. 요 앞에는 바둑판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은 이유는 이렇게 카메라에서 이렇게 이 네모난 19 곱하기 19 바둑판을 다 보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책상에 올려놨어요.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흑돌, 백돌, 그리고 여긴 중심,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거는 한 챕터 2 정도에 알려드릴 거고요. 오늘은 또이 바둑돌이 원래 뭐였는지 그런 걸 알려보려고 해요. 이 바둑돌들, 이런 게왜 있을까요? 바둑을 하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, 이걸로 또 무슨 보드게임을 할수 있을까요? 바로 오목이에요. 오목을 할수 있어요. 오목은 뭐 이렇게 5개 다 놓으면 다 끝나는 건데, 네, 뭐 이렇게 5개 놓으면 다 끝나는 거고, 네, 이런 거를 많이 할수 있어요. 이런 백돌, 흑돌 중에서. 그러면 다음에 챕터 2에서 만나요. 안녕.